어제 말씀학교 컨퍼런스 때 한 남자 권사님께서 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.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을 합니다. 말씀 한교를 통해서 속회에서 은혜 나눈 것을 함께 나누고 아내와도 그것을 나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씀 묵상이 너무 즐겁대요. 그러나 원래 이랬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. 자기가 원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. 그래서 왜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느냐, 7년 전에 큰 고난과 시험을 당했어요. 7년 전에 선교지를 가겠다고 사업하시던 걸 정리를 했어요. 그 다음에 이거를 투자를 해서 재정을 좀 많이 모아서 뭐 하려고요? 선교지에 선교하려고. 너무 목적이 좋잖아요. 너무 의도가 좋잖아요. 그래서 그 투자하는 거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투자를 했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.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하나님, 내가 선교지 가고 내가 선교하니까 의도가 너무 좋잖아요. 그러니까 방법도 무조건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하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. 이게 마귀 유혹일 수도 있다고요. 묻고 물었어야 되죠. 이 투자처가 어딘지, 나한테 재난 사람 누군지, 내가 왜 이 돈을 불리려고 하는지, 내 동기는 무엇인지, 탐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며 분별했어야 되는데요. 너무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. 이분이요,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믿는 사람도 미래가 안 보이고 앞이 캄캄하니까 생을 마감하려고 하겠구나. 자기도 그런 충동이 들다. 죽고 싶더라 이거야. 아내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. 근데 그러던 중에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, 난 이미 죽은 거야, 주님 일 하다가 죽자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붙잡은 게 말씀이었던 거야. 말씀 묵상을 붙잡죠. 그때까지는 안 믿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이런 거였어요. 행동한다, 먼저 행동해요.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,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. 근데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데, 회생기간이 아직 1년 반 남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. 눈물이 골짜기에서 더 이상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인도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오는 그 과정을 고백해 주셨어요. 그래서 말씀 묵상은 자신에게 불안한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힘이다. 광야 같은 삶을 살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져서 어떤 시험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이제는 따라가지 않냐고,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이제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,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.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